대한민국 자전거 이용 인구는 약 1,000만 명. 이렇듯 전 국민이 애용하는 레포츠이자 교통수단인 자전거. 하지만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사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운전자로서의 안전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 위해 자전거 안전교실을 찾았는데요. 오늘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지금 안전모 안 쓰는 친구들 흔들어보세요. 자전거 탈 때. 저희 생활체육 자전거 학교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도로 체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전거 타기에 앞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겠죠. 안전모를 머리에 알맞게 조절해 착용하고요. 괜찮아요, 이제? 작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팔, 무릎 보호대도 함께 착용합니다. 자, 이제 자전거 탈 준비 끝!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 각자 자전거를 끌고 야외로 이동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자전거를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바퀴를 눌러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해 보는데요. 다음은 브레이크 상태 점검. 또 페달을 돌려서 체인 상태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고요. 자신의 두 다리를 땅에 내렸을 때 뒤꿈치가 살짝 뜨도록 안짝 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실전적으로 로드 교실에서는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체험이라든지 에티켓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보행자를 배려하는 습관들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탈 수가 있습니다. 배운 대로 자신이 탈 자전거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아이들. 평소에도 이렇게 점검하는 습관 꼭 필요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탈 시간. 먼저 줄을 서서 조심스럽게 주행 연습을 해보는데요. 아이들, 정말 잘 타네요. 이제 자리를 옮겨 큰 길가로 나선 아이들. 보다 큰 길가로 나서기 위해 조심조심 선생님을 따라 이동하는 아이들. 이제 실전 주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안전교육도 다 받았으니 이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탈 수 있겠죠? 자전거 내리고 올라타고 뭐 브레이크 잡고 하는 거요. 평소에 그냥 대충대충 했었거든요. 와서 자세히 배워서 좋고요. 열심히 타서 정말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앞으로 자전거 안전하게 타야겠어요. 자전거!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방법을 배우는 자전거 안전교실. 이 체험을 통해 자전거 안전의식을 갖고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킵시다.